안녕하십니까. 풍류가입니다. 이번 출조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에 위치한 요도천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은 2박 3일로 나왔고, 어제 주간 근무 퇴근 이후에, 야간에 현장을 도착해서 대편성을 하고 1박 낚시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에, 낮낚시에 굉장히 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해도 올라오고 있고 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붕어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조한 포인트입니다. 대편성은 2팔대부터 5이대까지 12대를 편성했습니다. 짧은 대는 부두를 바로 넘겨치는 스타일로 했고, 혹시 몰라서 벌류권에서 회유하는 붕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긴 대는 이제 볼류권을 이제 공략하는 식으로 이제 대편성을 해둔 상황입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글루텐, 옥수수, 지렁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항이 좋다면 이제 한 가지 미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들이 이제 세 순이 다 올라왔습니다. 녹푸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일정은 2박 3일로 출조를 한 겁니다. 어제 주간 근무를 마치고 밤에 짐을 챙겨서 요도천 충주로 넘어왔습니다. 1박 낚시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밤에 좀 입질이 없었다가 새벽 한 1시가 넘어서 뜨문뜨문 2시간에 한 번씩 입질이 와서 또 긴장도 되고 또 이쪽 포인트에 대한 어떤 현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어떤가 해서 낚시를 진행했는데 좀 쉬었어야 됐는데 부들에게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의 한 24시간 정도 못 잔 것 같습니다. 현재 밤에 밤낚시에 한 붕어를 한 4수 만났습니다. 사이즈는 한 5치부터 8-9치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찌올림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예민하면은 미끼를 뱉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한번 예신과 본신이 이어지면 그 미끼를 뱉질 않습니다. 그래서 찌올림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출조하기 전에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배스가 이제 유입이 됐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도천이 처음이기 때문에 출조하자마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렇게 연안 쪽에 이렇게 랜턴을 비춰보니까 뭐 붕어 치어들 뭐 피레미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배스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필드 상황이 약간 토종터 같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토종터에서 낚시하는 스타일, 뭐 잠붕어를 좀 씨알을 선별하는 그런 낚시처럼 옥수수를 사용해서 약간 치붕어와 어떤 잡어의 상황을 피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전에 이곳 요도천이 낮낚시의 조항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뭐 40여 수? 마리수 한 40여 수를 했다는 막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충북권에 또 그렇게 마리수가 되는 데가 있나 또 호기심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진 자료 같은 걸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뭐 수초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고 해서 한번 나오게 됐고 또 이것도 검증된 게 허리끝 붕어가 이쪽에 요도천에 생존해 있다는 그런 어떤 자료, 사진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사자붕어까지는 노리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허리끝 붕어까지는 가능하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연안 수초 쪽은 물색이 맑습니다.
이 부두를 바로 넘겨친 것은 한 수심이 한 80에서 90, 그리고 부들 안쪽으로는 약한 수심이 한 40건 정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안 쪽이 물색이 맑기 때문에 이 부두를 바로 넘겨친 수심 80, 90과 그리고 연안 쪽에 40, 이쪽은 낮낚시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밤낚시도 진행해 봤는데 이 부들 쪽, 이 수초 쪽에는 입질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산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붕어들이 연안에 와가지고 뭐 산란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션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로 낚시는 또 오전 낚시가 또 이렇게 꽃인데, 아, 입질이 없어, 입질이. 아, 일주일 전에는 뭐 9시부터 뭐 월초급까지 40마리가 나왔다고 호주왕이라고 막 기사 나왔는데, 내가 와서 그런가? 아, 입질이 없어. 아, 밤 꼬박 새가지고, 아, 눈도 아파 죽겠고. 아, 좀 잡혀주지 좀. 아, 나도 잡아보고 싶다. 40마리. 입질도 없고, 지렁이로 한번 바꿔 껴볼까? 오이 때 하나만 바꿔보자. 지렁이로. 과연 낮낚시가 잘될 것인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건 지렁이 두 마리. 오전 낚시가 좀될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밤에 좀 촬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는데 반응이 없으니 일단 휴식을 하고 잠도 좀 자고 그리고 끼니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오후 한 4시? 빠르면 그 이전에 그때부터 다시 낚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었습니다. 낮 시간에 휴식을 좀 했습니다. 다시 나와보니까 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봅니다. 대편성을 일부 바꿨습니다. 28대, 32대 이런 짧은 대들을 3대 접고 44대, 40대 그리고 36대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글루텐은 배제하겠습니다. 옥수수하고 지렁이만 사용하겠습니다. 제비를 해수해왔습니다. 빨리 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드네. 아. 점점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또 노을이 지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노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는 언제나 즐거워.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케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낮낚시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뭐 잡어 성화도 있고 뭐 그리고 주간캠이 올라오는 것보다 이 전자캠이 야간 찍으러 올라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 99.9% 밤낚시만 합니다. 겨울철 이럴 때는 오전낚시까지는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일단 전자캠으로 얼른 교체하겠습니다.
오늘 낚시 한번 파이팅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한 22분입니다. 미끼는 옥수수가 11대, 그리고 지렁이 1대. 그렇게 일단 스타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람도 잦아들고 전자캠이 이렇게 불빛이 보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동틀 때보다 이렇게 해질 때이 초저녁에 케미불빛 이렇게 밝히고 딱 앉아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기분 이상이 좋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태편성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 찌가 다 영상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이 메인때 이쪽 우측에 있는 캠라이트 그 대가 오이대인데 메인입니다. 효자대 최대한 찌올림을 저 오이대 찌올림을 영상에 남길 수 있게 저쪽 위주로 세팅을 했습니다. 끈다 끈다 살짝 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입질을 받았는데 헛방입니다. 헛방. 지렁이를 한세 마리 껴놨는데 가지고 놀다가 올렸는데 헛방이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잔바리 붕어 같습니다. 오후 11시입니다. 초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또 들어오신 조사님이 계신데 어떤 분도 입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광상태입니다. 요도촌이 참 붕어 보기 쉽다고 해서 나왔는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채비를 모두 회수해 놓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몸의 컨디션도 좀 좋지 않고 좀 무리를 좀한것 같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좀 쉬다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낚시도 왠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서 1박 때 낚은 붕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에이기 붕어 돌려보내겠습니다. 빠가도 있습니다. 빠가. 요도촌은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빠가도 방생. 붕에도 돌려보내겠습니다. 두 마리는 사이즈가 비슷비슷하네. 가장 큰 놈만 캐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5 정도. 아홉치가 조금 안 되는 붕어입니다. 성질은 있습니다. 지느러미 이거 세우는 거 보니까 성질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유도촌에서 2박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산란도 끝난 것 같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잠시 입질을 멈춘, 어떤 먹이 활동을 멈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도촌에 와서 낚시는 처음 해보는데, 이게 부들분포가 이렇게 좀 나름 잘돼 있어서, 수초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는 저한테는 즐거운 낚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출처 때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멋진 포인트에서 좋은 그림 담아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리를 싸볼까?